유라시아 횡단라이딩 125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비아그랑카라는 소도시며 산티아고 순례길 경유지라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어제 우리는 아스토로가에서 출발 후에 갈리시아 산맥을 넘기 위해서 해발 1500m까지 한나절 어필 구간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다시 해발 500m 지역인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침 기온이 13도 이하로 내려가고 최고 기온이 31도 수준이라서 라이딩하기 어려움이 없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제11차 일정과 병행되는 날입니다. 유라시아 횡단라이딩 125일차 라이딩 일정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페인 북부에 있는 비아브랑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11차가 같이 병행되는 날입니다. 현재 시간 아침 6시 30분, 우리는 또먼 길을 떠나기 위해 가지고 아침 일찍 수도로 준비를 해 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다 진행합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125일차 라이딩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 북부에 있는 비아프랑카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시간 6시 30분. 어둠을 헤치고 우리는 먼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라이딩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라이딩 13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6시 3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약한 30분 동안 숲속을 빠져나오느라고 완전히 올빼미 작전으로다가 이곳까지 이동했습니다. 현재 7시 30분, 1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숲길로 들어오자 점점 추위를 느낍니다. 현재 기온이, 아침 기온이 10도 정도로다가 아주 쌀쌀한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도 시렸고 온몸이 경직돼가지고 추위를 느끼면서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딩 16km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래쪽에서 날이 밝아가지고 잠시 휴식을 하고서 다시 또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필 구간이 이제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고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곳에 오니까 추위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아래쪽 보다가 더 추위를 느끼고 콧물이 질질 나고 온몸이 서서히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또 지원차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계속해서 오늘 갈라시아 산맥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밥 먹고 가겠습니다. 와, 이 구간에 온 중에서 오늘이 제일 따뜻한 날이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코가 시리고 춥습니다. 추울 때는 이렇게 따끈따끈한 라면으로다가 해서 조각 케이크를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갑니다. 계속해서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주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자, 크라상에다가 바게트에다 빵만 해도 아주 배가 빵빵하게 일어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요래 끝쪽 바삭바삭한 쪽을 좋아합니다. 라면이 익었나 보겠습니다. 라면이 익었나. 자, 아, 이거 추울 때 따끈따끈한 라면 이걸로다가 또 몸을 풀겠습니다. 이제 숲속의 공기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소설하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많은 추위를 느끼면서 어필 구간 이제 페달링을 하면서 온몸에서 서서히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현재 해발 고도 700m 주변입니다. 이 주변에서 갑자기 급경사 어필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어필 구간을 올라가지고 오늘 갈라시아 산맥을 넘기 위해 가지고 각자 차례대로 각계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해발고도 900m 지점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시아 산맥을 넘기 위해 가지고 지방도로를 타고 차선도 없는 도로를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어필 구간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딩 26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해발 1150m 주변입니다. 이곳에 오자 고산 지역에 이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껌껌한 그늘 속에서 추위를 느꼈지만 이제 따끈따끈한 또 햇살이 옆에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산길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순례자길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측에 인도도 있고 좌측편으로다가 순례자 전용 또 길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산티아고까지 162.5km 남았다는 이 정도가 보입니다. 현재 라이딩 29km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해발 1320m, 갈라시아 산맥 정상 주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올라와 가지고 또 아래쪽을 조망을 해봅니다. 아래쪽에 멀리 이렇게 보면은 아련하게 운무가 하늘로 올라가는 풍경, 그 주변에 바람의 언덕에 풍력 발전계가 있는 곳, 그리고 주변에 또 이렇게 산하가 아련하게 조망되는 곳에서 우리는 잠시 이곳에서 또 풍광을 즐기면서 휴식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정상에서 약간 내려와가지고 다시 1270m 이전 표가 있습니다. 이곳에 순례객들이 붙인 많은 스티커들을 보면서 우리도 스티커 한 장 붙이고 지나갑니다. 옆쪽으로다가 순례자의 동상이 보입니다. 현재 라이딩 38km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해발 1320m 고점을 찍고서 다시 해발 100m를 내려갔다가 다시 100m를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고도 가장 높은 곳입니다. 1335m 정상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 주변에서 잠시 조망을 즐기면서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서쪽 방향으로다가 진행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부엔 카미노. 현재 라이딩 52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발 1330m 주변에서부터 어떤 급경사 다운힐을 통해 가지고 해발 고도 600m를 수직 하강해 가지고 이쪽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한나절이 가까워져서 이제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서 오후 라이딩이 진행됩니다. 자, 이곳에서 밥 먹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메뉴입니다.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에 룸메이트하고 반반 나눴습니다. 반반이 아니고 이쪽으로다가 더 많이 시중했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양을 이게 양이 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저기는 이렇게 더 많이 왔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후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라이딩은 도로를 타고 조금 이동하다가 시원한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숲속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는 신선한 숲속으로 우리는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62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00m급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숲속길을 따라가지고 순례길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마을을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1500년 된 수도원 이쪽에 보이는 곳, 이곳에서 또 모두들 이게 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125일차 라이딩 종료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11차 함께 라이딩 종료합니다. 오늘 현재 위치 사리아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아프랑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사리아까지 78km를 이동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갈라시아 산맥을 넘어가지고 정상까지 올랐다가 다시 해발고도를 낮추면서 내려오고 오후에는 숲속 길을 따라가지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또 이곳에 도착을 하셨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또 하룻밤 유숙을 하고 내일 아침 라이딩 다시 출발합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